네, 안녕하세요. 학업 등에 위치하고 있는 항해도 이북구수라는 도깨비신당 최준호이가 합니다. 반갑습니다. 젊티분들이 침실에 이런 거를 두면은 조금 운대가 열린다더라라는 것들이 그래, 뭐그닭 그림, 뱀 그림, 무슨 그림, 무슨 그죠 그림, 그죠 무슨 그런 것들이 그림. 막 많잖아요. 문신도 막 하는 게 아니야. 문신도 특히 죽은 사람 몸에 문신하잖아. 내가 만약 부모님 사주랑 태결하고 집어넣잖아. 귀신 달고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옛날에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거기다가 부처님을 해놓은 거야. 몸에. 어떻게 된줄 알아? 이거 됐어. 문신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태국에 내가 외국에 출장을 잘 가잖아요. 태국 1년에 10번에서 10번 들어가거든요. 걔네들 몸에다가 코끼리 같은 건안 해. 큰일 나. 그러면은 그런 것도 정해져 있는데 침실 같은 거에 그림도 있고 뭐 해바라기 아니면 아니, 뭐 그건 있지. 그건 커튼 얘기해줄 수 있지. 물건을 막 사오는 게 아니야. 물건 같은 걸막 들여드리는 게 아니라고. 침실에요? 침실이든 집이든 간에 그림도 붙어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집에 인형이 많아도 좋지도 않아. 집안에 매니면 지저분하잖아. 귀신이 무조건 더 머물 수밖에 없어. 이거죠. 그리고 특히 물건이 최고 많이 귀신 따르는 게 뭐냐면 나무, 돌. 왜냐면 걔네 세월이 있잖아. 요새 우리가 더 오래 살았잖아. 나무하고 돌멩이와 두 번째는 사람이 버린 옷.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중고 구제. 응, 그러니까 남들이 큰일 나. 쓰던 물건들이나 아니면은 남들이 입었던 것을 타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갖다 두면은 그렇지. 좋지 않다라고 그렇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은 좀 두면 그래도 조금 효과는 괜찮더라라고. 대부분 보면 해바라기, 그죠? 코끼리, 그리고 코, 이거 뿔. 다 그러잖아. 아니면 뭐 집게를 반대로 해가지고 뭐 부엉이. 이상 소리 말라 그래.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있어요? 혹시 그런 게? 그런 게 있어. 집이 입구에도 신발장을 지지고 놓으면 안 돼. 신발이 막 뒤죽박죽 돼 있잖아. 안 좋아. 깔끔해. 신발장은 무조건 뒤죽박죽 놓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손님이든 뭐 재수하든 문부터 들어오잖아. 그래서 가게는 장사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항상 여기는 항상 정갈하게 놔야 돼. 그래서 어디든. 뒤죽박죽 놓으면 안 돼. 그리고 뭐두 번째 뭐 그림 어쩌고저쩌고 이제 달마도 잘못 들으면 큰일 나고. 달마. 무당들 보면은 앞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조상을 잘 찍는 사람이 있고, 과거를 잘 찍는 여러 가지 주특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같은 내가 만약에 가게 상가를 빼는 비방이야. 근데 비방에 신이 있으면 똑같이 치면 똑같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항아리, 어떤 사람은 뭐, 땡땡땡이 다 달라. 그 비방에 내려올 때마다 같은 가게라 그래도 집이든 앞에든 가게든 간에 합의 붙이는 건 마찬가지야. 비방이 다 다르게 나와. 똑같이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비방하고 똑같이 안 돼. 누가 내 걸,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어떻게 도술도법, 임법을 날 내려줬잖아. 근데 누가 만약에 내걸 보고 똑같이 했어. 안 돼. 왜? 비방 시대마다 다른데? 지금 나와 있는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비방도 다 좋은 비방이지만 사람마다 네. 비방법은 똑같이 다르다. 나올 수가 없다. 난 똑같이 안 해. 여태까지 비방 똑같이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나쁜 비방도 있어. 나쁜 비방 뭐냐면은 이 사람을 안 좋게 하려면 고등어에다가 비방 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다 아는 형식이잖아. 다. 그렇게 안 해. 절대 그렇게 안 해.